짜잔. 이게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건데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쓴 모습 봤는데 이렇게 옆에 물이랑 같이 흐르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완전 희귀템입니다, 희귀템. 오늘 이거 쓰고 자유수영 갔다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 인증샷으로 수영복 말리는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새로 산 수영복도 소개할 겸 여러 아이템을 한번 쫌쫌따리 소개를 해볼게요. 최근에 두드리가 이 수영복을 구해다 줬잖아요. 시드니에서 직접 사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이 아이스버거 이게 써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타트 할때 이렇게 궁뎅이 뒤에 빵 내밀 때, 그리고 최근에 산 수영복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풀타임 하운드투스 블루 색깔인데 색깔이 굉장히 따뜻한 블루 색깔이거든요. 겨울 느낌도 나게 하고 유니크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최근에 산 수영복 중에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요것도 되게, 그리고 또 네이비인데 수영장 물이 깊어서 한요 정도밖에 잘안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그 포인트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영복. 아무튼 요즘 좀 수영복이 늘어나가지고 또 수영복 정리하면 샀어요. 이렇게 뚜껑까지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수영복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6개밖에 없습니다. 문을 잘 닫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모자 덕후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영복보다 수영 모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 수영 모자 정리하는 것도 샀어요. 이게 오버랩 북이라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산게 있어요.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파는 괄사예요. 근데 최근에 축구하는 친구들끼리 모였었는데 왓츠 인 마이백 그랬는데 그중에 두 명이나 이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다 너무 강추하는 거야. 근데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시원해서 그날 바로 주문을 했잖아요. 일단 이렇게 여기 나온 부분으로 관자놀이 여기 바르면 진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으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진짜 좋은 게 약간 부유방 있는 데 있죠? 여기 부분에 하면 진짜 시원해. 와, 이 부유방이 뭔가 특화되어 있는 넓이라고 해야 되나? 폭? 와, 여기 하는데 진짜 이거 할때 제가 너무 변해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중급반으로 오면서 운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물속에 있어도 땀도 엄청 나고 그래서 물 밖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엄청 뜨겁고 막 벌개진 그런 느낌이 요즘 확확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리콘 수모를 쓰기 때문에 이게 머릿결 보호에는 좋지만 열이 안 빠져나가요. 두피 바깥으로. 그래서 그 열들이 이 얼굴 쪽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추워져가지고 그 상태로 바깥에 나와서 찬바람을 쐬면은 기분이 되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피부에는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요즘 바르는 거. 요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 이름에 진정이 들어가잖아요. 요게 무슨 진정이냐. 바로 저처럼 요즘 얼굴에 열감이 심하고 울긋불긋해지는 그런 붉은기에 굉장히 특화된 붉은기 진정 크림이에요. 그리고 또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은 그냥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민감 피부이신 분들도 두루두루 다 데일리로 쓰기 좋은 데일리 진정 크림입니다. 여기 쑥시카라고 써있는데 이 시카가 진정 효과가 있는 걸로 유명하대요. 근데 한율에서는 이 시카랑 쑥이랑 결합을 해서 더 진정 효과가 뛰어난 쑥시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제품입니다.
확실히 이 제품을 바르면 열감이 확 내려가면서 얼굴에 울긋불긋 올라온 게 즉각적으로 가라앉는 게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수분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면서 이제 찬바람을 맞아도 끄떡이 없는 그런 제형이에요. 사실 진정관리가 중요한 게 그냥 그 순간에만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데일리로 쓰면서 피부를 지속적으로 가라앉혀주는 게 중요한데, 혹시나 내가 민감한 피부다,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불때 피부가 많이 붉은기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지금 기획 세트가 있는데, 이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 본품을 구매하시면 요 튜브랑 마스크팩까지 세트로 들어있는 구성이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많이 썼는데, 이 확실히 운동 갈때 가져가기 되게 편해요. 근데 여기 이 어린쑥 디퓨저 본품까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린쑥 향이어가지고 굉장히 싱그러운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디퓨저로 쓰기도 너무 좋은 향이에요. 그리고 이 깜찍한 코듀로이 백까지 어린쑥 마스크 같은 거 필요한 제품 구매하셔가지고 4만 원 채워서 이 가방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막스 마라 테디베어 키링을 샀잖아요. 짠짠. 너무 귀여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고터의 트리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돌아가니까 더 있어 보이지 않아? 그치? 이쪽으로 오세요. 예쁘다. 집에 아닌 것 같은데. 과자 밥 먹으러. 너 뒤에 방떡 오픈어 좀 줘라. 트리 설치 고생했어. 우리 팀인데 짠 것도 없는데 많이 한거 같지 않은데. 그냥만 3분 괜찮으세요?
와, 떡도 있어. 오, 떡 좋아. 오, 대박. 어, 우리끼리 먹고 끝내는 거라 좋다. 여기? 위생적으로 좋고. 어, 어. 박대자리에서 좋은 거 같아. 어? 박대자리에서 좋은 거 같아. 아, 맛있어. 맨날 조혜련 댄스? 뭐 은행, 은행똥 피하는 거야? 은똥? 무슨 톱을 해야 뭐야? 아, 더 이상 못 먹겠어. 벌써? 먹어야지. 먹어, 먹어. 떡볶이가 기다리고 있다. 야, 남겨. 생명수? 오늘 컨셉은 브라운 앤 그린이에요. 지금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술력 속에 있어가지고 요 쑥 코듀로이 백의 키링도 오늘은 브라운으로 달아봤습니다. 브라운 앤 그린 컨셉 나와볼게요. 완전 처음에 타고 오고 안 타고 안 왔어? 아니야, 근데 사진 찍으시라고 천천히 갈게요.
광어 카르파초? 방어.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는 풋을 뛰러 가려고 이렇게 입었어요. 안에 후드티 입고, 이광인 유니폼 입고, 아, 이 위에 맨투맨을, 집업 맨투맨 입으려고 최근에 한 10만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아, 어딨는지 도저히 못 찾겠네. 아, 진짜 오늘 너무 입고 싶은데 미쳐버리겠네. 어, 짜증나. 아무튼 제가 계속 뛰고 있던 그 FC 백호 말고 풋살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최근에 팀에 하나 들어갔는데 아니 들어가자마자 경기 게임을 뛴다는 거예요. 친선 경기라는데 너무 무서워. 한 번도 친선 경기 플랫풋볼 말고는 팀들 팀으로 게임한 적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좀 간지나게 입고 나가야 상대방 길을 빡 죽일 수 있는데 왠지 그날 계산하고 밖에서 안 갖고 온 것 같아. 구닥다리 옷 입으려니까 우울해. 오늘 안 다치는 게 목표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 슛! 됐다! 아! 야! 아, 나 엉덩이 대고. 제발 왼발이요. 뭐야. 하나, 둘, 셋. 오늘 트리에 만들 리본 집에서 만들 거여가지고 엄청 한 20개 만들어 볼게요. 빵 끊기는 게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볼게요. 그동안 동그란 리스는 되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노출 천장이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달아볼 그런 일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보려고요. 요것도 이렇게 하나씩 사왔어요. 짜란. 저는 그냥 화이트로 샀어요. 짜잔, 헬로. 제가 옛날부터 너무 궁금했던
짠, 불닭볶음탕면.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떡 두 개랑 꼬불떡 두 개랑 이걸 먼저 넣어야겠다. 아니야, 이렇게 넣고 진짜 지금 소맥 하나만 하고 싶은데 난 눈에 달에 끼끼? 이게 한 이것도 한 일주일 넘게 이 상태예요. 병원에 가야 되나? 엄청 욱진해져가지고 달라붙어서 진짜 완전 떡볶이 맛. 라면이나 그런 쪽 소스가 아니라 완전 떡볶이 소스인데 이거? 이거는 라면 쪽이 아니에요. 완전히 떡볶이 쪽이에요. 별개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정말 뜨게. 와, 꺼풀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건 몰라도 꼬부라묵은 진짜 꼭 넣어 먹어야 되는 맛. 너무 맛있다. 아, 완전히 먹방 비주얼이네. 굿입니다, 굿.